복 있는 사람은 첫째 특징이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꾀를 안 따라간다. 사람이 꾀가 있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을, 창의력이 뛰어난 거예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자리를 지키고 복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생각을 하고 복이 없는 짓을 하고 복이 없는 옆에서 따 모진는 옆에서 따 벼락 맞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시편 1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예수 소망교회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시편이 150개가 되어 있는데 시편이 희노애락이 다 되어 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시편은 150개에 걸쳐서 인생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람이 살아갈 때 보면 참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저분은 복잡하게 살아가는구나. 가슴이 짠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참 눈물겨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시편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희노애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표현을 기록을 남겨놓은 게 시편이에요. 그 중에도 시편 1편은 이 모든 시편의 하나의 종합적인 총론적인 주제적인 말씀이 시편 1편인데 그 시편 1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다, 다복하다, 저분은 관운이 있다, 참 저분은 인복이 있다, 사람 복이 있고 만남의 복이 있고 복이 있는 게 좋겠어요, 복이 없는 게 좋겠어요. 무슨 우리가 기복주의 타령하고 복을 못 받아 환장이 돼가지고 또 복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 행복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좋지 자네 만나고부터 내가 잠이 안 오고 자네 만나고부터 내가 재수가 없고 자네 만나고부터 내가 이렇게 집안이 복잡해지면 좋겠어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위가 들어오고 며느리가 들어도 자네가 우리 집에 오고부터 이렇게 집안이 화목하고 형제들이 우애가 좋아지고 사위 한 명 들어오고부터 딸 몇 명보다 그 사위가 아들 역할을 하고 자네가 오면서부터 이렇게 집안이 밝아지고 좋아지면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다복한 사람, 유복한 사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편의 첫째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있고 갑절의 영감 있고 백배의 결실 있고 칠배의 권능 있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게 있거든요. 있는 거는 받자 이 말이에요. 있는 걸 받아서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도 어디 가서 참 자네 때문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그러한 축복의 지렛대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깨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깨를 쫓지 않는다.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은 자기가 선택, 판단, 결정, 집중하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심리를 좌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특징이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깨를 안 따라간다. 사람이 꾀가 있어야 됩니다. 교인이 맨날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니까 왜 지각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적이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지각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혜, 센서, 감각, 눈치, 코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있는 사람은 감각적으로 센서 기능이 발달된 사람이 뭐든지 잘 알아요. 여러분 곰티하고는 안 살아도 여우하고는 산다 그러죠.
사람이 좀 여우 같은 그런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롭다고 하는 게 뭐예요?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입니다. 사람이 결국은요, 머리에서부터 모든 게 판단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을 창의력이 뛰어난 거예요. 되는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긍정, 낭만, 진취, 발전, 소망 쪽으로 되는 쪽으로 자꾸 머리가 돌아가니까 사람이 생각한 대로, 꿈꾼 대로, 믿은 대로, 쉬운 대로 되는데, 생각이 벌써 밝고 생각이 건강하고 생각이 낭만적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사람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과민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이겁니다. 이거 두뇌. 머릿속에서부터 모든 게 상상, 발상, 착상. 사람 머리가 가장 예민합니다. 사람 두뇌가 가장 과민, 예민, 센스티브한 데가 사람 두뇌예요. 머릿속부터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발상을, 구상을, 비전을, 꿈을 꾸느냐,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꿈을 꾸면 꿈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꿈이라는 게 뭡니까?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성령이 마시면 늙은이도 꿈을 꾼다고, 텔레비전을 보듯이 비전이 열리고 보이고,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상상력이 뛰어나. 상상력이 창의력입니다. 그 창의력이 끊임없이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첫째 특징이 악인의 길을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죽을 깨를 안 쓴다는 거예요. 묘수 끝에 악수 둔다고. 여러분 사람이 수가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주신 게 뭘까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출입을 아는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을 가고 오고 앉고 서고 이걸 잘해야 되는데, 만날 사람을 만나고 복 있는 사람을 만나고 이래야 되지. 여러분 영국 속담에 보면 사람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살짝 돌아보게 만든다. 생각력이, 센서, 이 감각이 마모가 돼가지고 띵해가지고 판단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바보 같은 말을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바보 같은 거 옆에 있다가 모진 놈 옆에 섰다 벼락 맞는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자리를 지키고 복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생각을 하고 복이 없는 짓을 하고 복이 없는 옆에 섰다 모진 놈 옆에 섰다 벼락 맞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머릿속에 어떤 센서 기능이, 감각이, 눈치가, 이게 분위기 파악이 빠르냐. 그걸 성경은 한마디로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출입을 아는 지혜를 주셨다. 사람은 지가 다 선택하는, 결혼도 배우자를 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업도 지가 투자하는 거예요. 신앙도 선택입니다. 선택. 예수 믿는 사람은 고수독을 잘 쳐야 된다고. 고면 고고, 스톱이면 스톱이고, 말씀이 가라사대면 가고, 말씀이 오라사대면 오고, 말씀이 멈추라면 거기 그 고수톱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 눈치가, 말귀를 알아듣는다. 지혜가 건강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판단력이 모자랐어. 밤에 잠을 안 자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수면 부족이 돼가지고 아침에 운전하다가 깜빡 졸다가 교통사고네. 그럼 교통사고의 주범이 피곤이라 하거든요. 피곤한 거는 지금 오늘 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아래부터의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컨디션 조절을 잘못하면 내가 몸이 무리가 오고 몸이 꼬이고 졸음이 오고 그래서 졸다가 쿵 박는 거예요. 사망사고가 났다. 졸음. 운전해서 사고가 날 때는 그 핵심이 피곤이란 말이에요. 만병의 원인이 과로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과로했다는 것은 벌써 이 사람이 생각을, 발상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잠을 자야 내일 장거리 운전할 사람이 오늘 그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밤새도록 고스톱 하고 쓰리고 강팔고 흔들다가 아침에 사고 나는 거예요. 지혜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먹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서 먹어야 돼요. 생각을 했어요. 몸에 좋은 걸 먹어야지 급하다고 멜라민이나 빨아먹고 이러면 안 돼요. 지혜가 부자입니다.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요, 돈이 보인다더라고. 길을 이래 가면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이 보인대. 돈이 안 되는 사람은 봐도 안 보입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센서 기능이 고감각이더라고. 눈치가 고단이더라고. 이게 갈 때, 올 때, 설 때, 말할 때 아주 감각적이더라고. 이게 잘하는 사람 동물적인 본능적인 감각적인 센서 기능, 그런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동물적인 그냥 본능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아주 순발력이 강한 거예요. 아주 이게 상품이 될지 안 될지 이 타이밍을, 이게 값을, 이게 효용성을 감각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올까요?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입니다. 지혜가 행복. 다 행복도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행복지수가 어디가 높았어요? 일본 같은 나라가 아주 부자 나라지만 자살률이 높은 데가 일본 같은데, 여러분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절대 우울증이 없습니다. 우울증이 걸릴 게 뭐 있어요? 자빠져 자다가 일어나서 바나나 따먹고 뭐 자빠져 자고 이러면 되고, 뭐 그 재산세 낼 것도 그 원두막 같은 데 뭐 야자수 얼기설기 걸치는데 자빠져 자면 되지. 그 비가 와서 떠내려가면 또 한 채 더 지으면 되고. 그런 데는 예배당 한 채 짓는데 100만원 하면 짓는다더라고요. 원두막 같이 짓는데 100만원 하면 짓지요, 예배당.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 맨발로 다니니까 뭐 그것들이 뭐 양말 걱정을 해요, 패션 걱정을 해요, 부처 걱정을 해요, 그것들이요. 그것들이 무슨 재산세, 정권 투자, 뭐 쓰리고 광 팔고 흔들 것도 없고, 거기는요. 아주 우리가 봤을 땐 유아 사망률이 높고, 1년에 그냥 막 홍수가 나서 싹싹 쓸어 내려가고, 아주 여러분, 살아가기가 불편하고 힘든 나라가 의외로 행복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문명이 발달될수록 사람들이 더 지수가, 행복지수가 낮은 거예요. 왜? 생각이 복잡해서 그런 거, 생각이. 동창회를 왜 가지 말아 합니까? 동창회 가면 자꾸 비교가 당하는 거예요. 동창회 가보세요. 쟤는 분명히 학교 다닐 때 내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돈 많고 명 짧은 놈 만나가지고 잘 나간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비교 심리를 통해서 자꾸 상대적인 박탈감을, 상대적인 빈곤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비교할 것도 없고 스트레스가 뭔지 그것들은 단어도 모르고,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행복지수는 오히려 그런 가난한 나라가 훨씬 높습니다. 행복지수는. 왜요? 머리에서부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이 세종대왕보다 이순신 장군보다 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세종대왕이 휴대폰 써봤겠어요? 그럼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무슨 지하철 타봤겠어요? 여러분들이 솔로몬보다 더 잘 살아. 솔로몬이 자전거를 타봤겠어요? 비행기를 타봤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솔로몬보다 훨 부자입니다. 솔로몬 못 먹고 솔로몬이 김치에 냉장고 써봤겠어요? 지금 우리가 솔로몬보다 훨 더 잘 사는데도 굉장히 사람들은 불행하다, 가난하다, 경기가 안 좋다,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에 발려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행복지수가 낮아서 그래요. 머리에서부터 생각하기나 생각대로 꿈꾼대로 믿음대로 심은대로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이유가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생각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마음으로 믿어 의해리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데, 어떤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지느냐, 어떤 성경적인 세계관을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신유의 능력을 받아서 암이 떨어져도 10년, 20년 지나면 또 죽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고 행복하고 느끼는 것은 주로 소유적인 거. 너 아파트 몇 평에 사는데, 차가 뭔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비교 심리에서 행복을, 불행을 느끼다 보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건강을 잘 챙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생각이 빤듯하니까 모든 것은 자기 머릿속에서 판단, 선택, 결정, 집중이 되는데,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여러분, 내가 공부해서 책을 봐서 얻는 것은 지식이라 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답이 되게, 약이 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생각을, 발상을, 착상을 달리하는 거예요. 악인의 깨를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깨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면 악인의 깨,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주로 부정적인 게 많이 나와. 왜 부정적인 게 많이 나올까요? 부정적인 거는요, 그냥 됩니다. 여러분, 욕을 배우려고 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욕쟁이 할머니 밑에 있으면 그냥 욕이 납니다. 여러분,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지옥 가려고요, 학원 다니고 고액가에 받을 필요가 없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벨이 올리는 대로 가면요, 무사히 지옥 간다는 말이 있어요. 지옥은 가려고 안 배워도 돼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그냥 걸어가면 죄인의 길이요, 오만한 자의 자리요, 악인의 꾀를 따라간다니까요. 세상 길이 훨씬 넓습니다. 넓고 편하고 쉬운 게 세상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생명의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 사람은 아무리 잔머리 굴려도 사람은 한계가, 수준이 다 자기 한계가 다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인생은 우리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사랑하면 상처받고, 그렇지요.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악인의 깨를 따라가지 말고 참된 지혜를 따라가라. 복 있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악인의 길을 안 따라가는 게 꾀가 있어요, 꾀가. 여러분, 실력 있고 좋은 사람은 여덟 가지 쌍기역 시리즈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다. 꾀, 끼, 깡, 끈, 꼴, 꾼, 끝. 이 쌍기역 시리즈라고 했어요. 꿈이라도, 생각이라도, 발상이라도, 구상이, 비전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여기서부터 모든 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꾀가 뭐요? 지혜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비전을 말하고, 요거는 지혜를 말하고, 끼는 뭐냐? 이건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비전. 비전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다는 거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꾀가 있다고 하고,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재주가, 은사가 있는 사람은 끼가 있다고, 깡이 있다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의 담력을 잃어버리면 바로 우울증이 와요. 무엇을 하든지 배짱을 가지고 담대히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요. 끈은 뭐냐? 이건 가방 끈은 짧아도 기도의 끈이 크면 된다는 거예요. 꼴은 뭐냐? 꼴값 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꼴값 한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러 지명해서 특정해서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 종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소속이, 신분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뭐, 여러분, 꼴값 하시라니까요. 대가리 집어,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돼? 하나님 작품을 네가 왜 대가리 집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테틀레스타이, 값을, 벌금을 다 지불하고 여러분은 소유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라니까요. 아멘. 여러분들은 고귀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요, 비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는 그 마음이 있으세요. 나는 좀 거시기하게 생겼지만은 하나님이가 요렇게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가 설계, 제조, 제작, 제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꼴값 하셔야 돼요. 꾼은 뭐냐? 말씀꾼이 되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일꾼이. 일꾼이 일을 잘못하면 끝은 뭐냐? 사람이요, 뒤끝이 좋아야 된다고. 뒤태가 아름다워야 된다고. 여자들은 사람은 끝수가 좋아야 돼. 다투치기 하는데도 초저녁에 100원 땄다고 할렐루야 해보면 새벽에 가서 할렐루야 할 일이 있습니다. 후끌발이 좋아야 돼. 사람이 뒤꽃이 좋아야 돼. 나팔형이라고, 지금은 서글퍼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벌어지고, 나팔은 불 때는 조만하지만 적을 때는 이따만이 주자. 갈수록 여러분 자식들이 형통하게 되고, 사업이 여러분 창대하게 되고, 번성하고, 여러분 갈수록 좋아야 되지. 갈수록 쪼그러지면 좋겠어요? 끝내주는 사람, 뒤끝이 좋은 사람. 여자들도요, 뒷모습이라도 우아해야 된다 그러잖아.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이게 뒤태가 좋아야 돼. 기태가 좋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실력 있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안 따라, 꾀를. 악인의 꾀를 안 따라가고 지혜로운 사람,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왜 그러냐, 이 말이요. 그런 사람은 기도할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우지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말 때, 여러분,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힘이 생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입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인사이트, 포사이트입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꿰뚫어 봅니다.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포사이트, 예견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신 할머니들은 일자 무식한 국민학교도 못 나온 할매라도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은요, 척 보면 압니다. 그게 된장인지 똥인지 색깔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면 알지. 그냥 보면, 아이고, 야, 가는 사위감이 안 되겠다. 아이고, 야, 걔는 애가 괜찮다. 직감이, 통찰력이, 판단력이, 분별력이 생긴데, 그거는 성령이 임할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볼 줄 아는 거, 볼 줄 아는 거.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알아차리는데요. 감각적으로 안다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은요, 감각적으로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안다니까요.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몰라. 이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 알아들어. 저거는 학계말고사 나오겠다. 선생님이 막 개거품을 몰고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저거는. 그게 여러분 동그라미 세 개 해놓으면 시험 칠 때 그것만 보면 돼. 시험 못 치는 애들은 나오지도 않은 거 밤새도록 외워가지고. 조선시대 임금 다 외웠는데 시험지 받아보면 고구려의 왕을 주몽부터 적으시오. 그러면 막 다 틀리고. 아이씨, 왜 하는 조선시대는 안 나오고, 안 외우는 겁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은요,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 예상 문제를 적중합니다. 공부 못하는 것들은요, 손 나오지도 않은 거 밤새도록 외워가지고, 말짱 헛일이죠, 말짱 헛일이죠. 못 맞춘다는 거. 공부를 잘한 애들은요, 노트만 빌려봐도요, 걔들이 빨간 줄 끊어놓고 그것만 보면 돼. 통찰력이, 인사이트가, 사이트가 보이는 게 중요해, 보이는 게. 그래서 지혜라는 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따라간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눈에 비늘 벗겨주고, 기도할 때 영적인 심미안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듣고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미리 보여주십니다. 미리 그림을 스펙타클하게 파노라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업을 하던 이런 분들은요, 미리 봅니다, 그거를. 미리 막 선하게 보니까 그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바라보고 꿈을 꾸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어버려요. 꿈꾼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0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첫째 특징은 지혜다, 지혜. 판단력, 분별력.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서 공부해서 받는 건 지식 나부랭이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영안을 열어주시고 감각적으로, 직감적으로 보게, 듣게, 깨닫게 하시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10편, 2편 마지막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의 출처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성령의 권능으로 주어지는 게 이게 판단력, 분별력, 이게 지혜다. 두 번째,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따라서 그대로 닮아갑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내가 어떤 선생님 밑에서 미술을 배우고 어떤 선생님 밑에서 무용을, 그림을, 음악을, 악기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사사하는 그대로 그 선생님 밑에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고, 선생님 집에서 의사 집에 의사가 나와요. 한의사 집에 한의사가 나와요. 왜요?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엄마가 하는 걸 보고 애들이 그대로 배우는 거, 그걸 본때가 있다. 본때가. 본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 게 사람 농사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사람이 본때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따라가느냐 추구하느냐 따라서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지혜, 악인의 깨요. 깨, 지혜가 남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가고 추구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어떤 선생님을 자꾸 좋아하고 그 선생님처럼 기도하고 그 선생님처럼 예수를 하면 그대로 학파가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문화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 말이야. 따라가느냐. 따르는 걸 잘 따라가야 돼. 사복음서가 마무리되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사복음서 제일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난 뒤에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제가 주님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말이 없으니까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하고 따라 나서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따르라 멘토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베드로가 문제예요. 하여튼 베드로는 보면 천방지축 좌충우돌 동키호테 인간사우정이라고 거의 예수님 시키는 거하고 반대로 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깨어있어 기도하러 가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 하면 갈법 가지 말고 기나 세리 자르고 예수님 나타났다 하면 우악이 걸치고 바다에 첨벙 뛰어든 것도 베드로밖에 없어요. 성질이 벨라. 그렇게 실패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앞에 창피한 존재가 됐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 이러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뒤를 돌아보니까 요한이 있거든요. 근데 얘 요한이는 어째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관하지 말고 신경 끄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그 말씀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주제 넘는가 하면 항상요 주만 바라보고 가면 될 텐데 자꾸 딴청을 부리는 거예요.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걷다 내가 여기 어디요? 정신 있나 없나 내가 미쳤지니까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줘.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꼬르륵 빠져들어간 거예요. 주만 바라보면 가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엉뚱 생뚱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주를 따라가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술꾼을 따라가면 술 마시게 되고요. 노름꾼을 따라가면 도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가면 임자 따라가는 대로 돼. 친구 따라 강남 가거든요. 악인의 깨는 따르지 마라. 그게 오늘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이라니까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제자가 그분의 사사가 그분의 학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저는 뭐 가는 건 기정사실인데요. 쟤는 어떻게 될까요? 신경 꺼라.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경우에는요 인정사정 없이 살아가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쫙 설명을 하고 난 뒤에 허다한 정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모든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고 모든 얽매이는 것을 전후 좌우에 덕지덕지 붙는 것을 떨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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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보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됩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를 따라가야 될 제자가 자꾸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엉뚱한 데 신경을 쓰면서부터 산만해지고 이게 전방주시 태만 산만해지면서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악인의 깨를 따라가지 마라. 성경에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뭐랬어요? 악인의 깨가 훨씬 지혜로워 보이고 악인의 깨가 돈이 돼 보이고 악인의 깨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죄 짓는 것들이요 주로 재밌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하지 마라 하는 게 다 서리도 있고 재밌다는 말이 있어요. 죄 짓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해요. 악인의 깨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지도 서지도 가지도 마라.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그거는 사람 보기에 매력적이고 아주 돈이 돼 보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인생은 참된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 하거든요. 인생 길을 잘 들었어요. 길을 잘못 들었으면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사람은요 길을 잘 잡아야 돼. 길을 길을 잘 찾아야지 인생 길을 잘못 들면 어떨 때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인데도 세월이 지나가면 그게 생명길이네.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마라. 이게 왜 자꾸 부정적인 게 나온다 했어요? 부정적인 게 훨씬 매력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넓고도 쉽고도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신앙생활은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월하게, 쾌락적으로, 편리주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가면 답답하지요? 세상 길이 넓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게 넓고도 편하고 재밌고도 수월한 길이 세상 길이에요. 그런데 주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어렵습니다. 그건 가는 사람이 안 많아요. 어떨 때는 내만 꼴꼴하고 내만 왕따 당하는가, 내만 광신동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주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은 좁습니다. 세상 길은 넓어. 남들이 다 가는 길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수월하게 편리주의로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쾌락주의적으로 살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되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죠. 십자가의 길은, 주의 길은 돈이 안 되어도 가야 되고 아파도 가야 되고 재미가 없어도 가야 되지. 왜? 그 길이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길, 살 길이고 어떤 길은 넓지만 가다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잘 나가다 끝에 가서 망하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생명길은 대부분 고난의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좁은 길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사람들은 편리주의로,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어쨌든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쨌든 고효율, 여러분 고배당,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여러분, 갑자기 전화와 가지고 할렐루야, 집사님 제주도 왕복 항공 여행권 당첨되셨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번호하고 생년월일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안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주민등록번호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뻔한데 보이스 피싱 전화 사기 당한 사람들이 많아. 상식적으로 들어보면요, 상식 이한데도 사람들이 공짜를 많이 받아요, 공짜를. 신앙생활은요, 쉽게, 편하게, 재밌게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실용주의로 하는 게, 돈이 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준다고 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요. 가다 보면 멋이 생기고 맛이 생기는 거죠. 처음부터 돈이 되어서 넓어서 쉬워서 수월하게 편리주의 합리적으로 계산 튕겨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은 매사가 계산적인 거예요. 다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어쨌든 돈이 되는 거, 재밌는 거, 수월한 거. 그래서 실용적으로, 편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쾌락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빨리 시험에 빠지고 죄인의 길에 빠지고 직계에 지가 넘어지고 지눈깔이 지가 손가락 쑤시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요. 잡충수를 두는 거예요. 묘수 끝에 악수를 둔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미국의 월가에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예요. 세상에 지금 세계 경제가 휘청하는 거예요. 세계 경제 신용이 다 무너졌거든요.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닌 거예요. 죄인의 길에는 서지도 마라. 서지도 마라.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지금은 차이가 나도 10년, 20년쯤은 하늘과 땅 차이, 천당과 지옥이 갈라서는 게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선한 길에 이 차이가 나요. 귀를 잘 잡아야죠. 군대 말로 귀를 잘 써야 됩니다. 귀를. 줄을 잘 써야 됩니다. 줄을. 그 줄에 따라서 종착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아주 감동적인 기사를 봤어요. 길재단이라고 있더라고요. 가천어대, 가천 길재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전 이분 글 보고 놀랐어요. 이 여자분이 제 생일보다 의사가 빨리 됐더라고요.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얼만데요? 50이 넘었는데 제 생일보다도 빨리 의사가 됐으면 지금 연세가 얼마겠어요? 최소한 뭐 70, 80 안 됐구나. 근데 그분이 아가씨 같더라고요. 이 여자분이 제 생일보다 빨리 의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의사가 돼가지고 산부인과 병원을 개원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돈이 없어도 여기는 무조건 입원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이분이 이름이 이길려더라고요. 자기 이름에 이게 길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길려라는 이 여자가 자기는 시집도 안 가고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어떤 좋은 총각이 프로포즈를 했는데도 내는 환자들하고 결혼했지. 나는 평생 나는 환자들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집을 안 간 거예요.
여자가 혼자 살아가지고요. 산부인과 병원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돈 없는 사람 무담보로 다 입원해주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는 가천 의과대학을 또 만들었잖아요. 그 무슨 경원대학교인가 대학교 또 총장이 되고 무슨 가천 의과대학은 아무나 있는 거 아니에요. 의과대학 그건 어려운 거예요. 감리교, 성결교, 여러분 침례교 의과대학 없습니다. 고신의과대학이라고 여러분 장로교 중에서도 의과대학 있는 신학교가 드물어요. 의과대학은 잘 못 만들어요. 의과대학은 아주 비싸요. 그런데 이분이 가천의과대학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의료, 교육 이런 쪽에 한 여자가 시집도 안 가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도를 바꿔놨다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최고의 세계 최고의 박사 그런 분들을 돈을 주고 데리고 와가지고 선생님, 선생님은 먹고 사는 거 신경 끄고 제가 팡팡 밀어드릴 테니까 뭐 중풍, 뭐 뇌파연구, 뇌연구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난치병, 아주 사람이 왜 이게 중풍이 오고 사람이 왜 이렇게 그런 어려운 병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살아가도록 세계 최고의 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연구소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개인적으로 돈을 다 대가지고 여자 하나가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분이 이번에 길재단 가천 길재단이 50주년이더라고요. 50주년 벌써 이분이 세운 지가 50이 됐으니까 여자가 아직도 얼굴이 아가씨 같던데 보니까 70, 80이 다 된 분이. 근데 그분이 참 그렇게 여자 하나가 뜻을 정하고 여자 하나가 자기 이름이 길자가 들었다고 길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병원을 얼마나 많이 크고 키우고 대학을 만들고 의과대학을 만들고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암에 대해서 그런 뇌파에 대해 내 연구소를 만들어서 세계 최고 박사들을 불러다가 거 가서 생활을 빵빵하게 밀어주고 얼마나 멋지냐 이 말이에요. 여자가 시집도 안 가고.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지금 그래 80이 다 돼가는 분이 하루에 4시간 잠을 잔대. 4시간. 4시간 잠을 자고도 그렇게 아가씨 같고 건강한 비결이 뭐냐. 내가 거기서 은혜 받던 거예요. 이걸 가르쳐드릴까 가르쳐드리지 말까. 이길려 여사가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면서도 80이 다 된 분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시냐. 세 가지 비결이 있더만. 첫째, 이걸 가르쳐 드릴까 말까. 이분이요, 그 세 가지로 첫째는 걷기, 두 번째는 웃기, 세 번째는 일하기. 사람이요, 하루에 만 보만 걸으면 그게 보약이다 그러잖아요. 이분은 무조건 걷는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뭐 따로 운동할 틈도 없고 무조건 걷는데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아파트 계단도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가고요. 걷는 게 이게 중요해요. 걷는 게. 사람 몸에 심장이 몇 개가 있는데 요게 심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알통이 심장이에요. 알통이. 알통이 피가 안 통하면요. 하지정맥. 알통이 아프면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알통에서부터 이게 피가 잘 돌아야 되게 당뇨병 초기는요 걷기만 하면 회복이 된다고 해요. 걷기만 걷는 게 중요해요. 걷는 게 워킹을 걷는 걸 잘 길을 잘 걸어야 된다면 이 여자 이름이 길자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 하여튼 길을 걷는데 은사 받던 분이에요. 건강의 비결 나이가 그래 많은 분이 아가씨같이 건강하게 살아가 큰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그분 밑에 봉급받아 먹는 사람이 수천 명이 되는 족보를 문화를 패밀리를 형성한 비결이 뭐냐 무조건 걷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웃기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웃음이 자기는 건강의 행복의 비결이에요. 자꾸 웃는다. 뭐든지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고. 기쁘, 바쁘, 예뻐, 쓰리뻐를 하시라니까요.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웃으면요. 웃어야 돼. 낙하산인 얼굴은 펴져야 되지 쪼그라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일하기가 뭘까요? 자기는 일하는 게 취미라는 거예요. 일하고 진료하는 게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옛날에 현대그룹의 왕 회장님 정주영 씨는요 새벽 3시 반만 되면 눈을 뜨고 드디어 출근하는 시간이 있다고 왔다. 드디어 돈 벌 시간이 왔구나. 돈을 잘 버는 사람은요 일하는 걸 돈 버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일 취미가 돈 잘 버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의사가 있는데 걔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신방을 가보니까요 너는 취미가 뭐고 공부하는 게 취미라는 거예요. 별로면 취미도 다 본 거예요. 제일 징그러운 게 공부하는 건데 걔는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대. 공부하는 게 제일 좋대. 그러더만 의사가 되더라고요. 공부하는 걸 즐기면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고. 즐겁게 하는 사람 지 일이 전공이 취미고 취미가 재미고 재미가 전공이고 그게 직장이고 돈 되고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일도 찬양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말이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야 돌아간다는 것. 자기는 환자들이 있는 이상, 아픈 사람이 있는 이상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냥 거침없이 하이킥 하는 거예요. 걷는 게 이혼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 사람은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저희 포도원교회에 3대 자랑이 있었는데 뭔가 하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앞자리부터 앉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새벽 기도가 뜨겁습니다. 세 번째 대표 기도가 짧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특징이에요. 포도원교회 3대 자랑, 그냥 자리를 자랑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리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자리도 이게 여기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잠자리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인데도요 자리가 참 중요하더라고. 저희 교회 거의 매일 저녁 외부 강사들이 오시는데 외부 강사가 오면 저도 이제 목사님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한 번은 자리를 저쪽에다 앉은 거예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야 근데 그쪽에 앉아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더만 목을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으니까 목이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틈만 나면 앞에 사람 뒤통수만 보이고 나도 모르게 산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이게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더만 이게.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소개를 하고 갈 데가 없어 앞자리에 앉았는데 뭐 달리 딴짓 할 수도 없고 다른 데 쳐다볼 수도 없고 그냥 주만 바라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목사도 그런데 집사들이 오죽하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니까요. 오만한 자의 자리는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마라 이 말이에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로 줄을 잘 서야 된다니까요. 자리가 여러분 록펠러라고 최고의 부자,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집회를 가서 록펠러 집에 가봤어요. 록펠러 바로 옆집에 저희 시골 교회에 최초로 예수 믿은 분이요. 동네 방에서 하도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아 쫓겨나가지고 미국까지 건너가셔가지고 미국 가서 그분이 거부가 되셔가지고 록펠러 옆집에 살아. 록펠러 옆집에 붙어서 가는 게 아니고 록펠러가 사는 그 롱 아일랜드 그 동네가 다 부촌이더만. 저는 우리 시골에 80년 전에 예수 처음 믿은 그분이 93세 되신 권사님이 그렇게 두드리 맞고 그렇게 동네방네 구박받고 쫓겨나가서 미국까지 떠내려가가지고 굶어 죽은 게 아니고 미국 가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 이야 참 롱아일랜드 록펠러 옆집에 그 다 거기는 집이 저택이야 저택. 거기서 사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도 집에서 예배당을 하나 미국에서 지어서 한다는 거예요. 록펠러도 집안에서 지은 게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있어요. 그 집안에서 예배당을 지어서 했는데 록펠러가 부자가 되기 전에 세계 최고 부자를 하는데 엄마가 강조한 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 뭔지 아세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 앞자리. 뒷자리는요, 아무래도 좀 산만하고, 아무래도 좀 앞에 사람 머리만 보이고, 아무래도 좀 딴짓하고, 휴대폰도 이래 하고, 뒤에 있다가 또 살짝 나갔다 오고. 뒷자리는 은혜가 잘한다. 항상 앞자리에 앉아.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나왔다고. 록펠러 엄마가 예배당 가거든 앞자리에 앉아라. 두 번째, 11조 빼먹지 마라. 세 번째,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무슨 목사 눈치 보고 목사한테 잘해주라는 말이 아니고, 목사님하고 내가 사이가 안 좋으면 내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여러분, 다윗의 복을 받았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다. 하나님하고 코드가 궁합이 맞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를 보고 효자가 뭡니까? 아버지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게 효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담임 목사님하고 편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막히면 아무래도 내가 기도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계명을 즐거워해야 돼. 적용. 이걸 주야로 날마다 묵상할 때 거기서 힘이 나오고 거기서 지혜가 나와. 지혜의 원천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묵상하는데 부담스럽게 힘들게 하지 말고 말씀이 재밌어야 돼. 그래서 주야로 묵상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그게 이제 말씀을 품으면 소원을 품으면 말씀을 붙들면 기도를 품으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 사람이 복이 있다.